한 주간의 경인 지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비어있는 주한미군 아파트가 20년 넘게 방치돼 왔던 동두천시안 구도심에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흉물이던 건물을 헐고 도서관과 각종 문화시설을 세웠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가상현실에 몰입한 학생들. 한쪽에서는 방송작가 지망생들이 라디오 대본을 구상합니다. 학업은 물론 공연과 게임 등을 모두 접할 수 있는 동두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입니다. 4층부터 6층까지 탁 트인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공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접근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3년 전까지만 해도 건물 부지에는 주한미군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1974년 건립됐지만 속속 미군이 떠나면서 20년 이상 흉물이 됐던 곳입니다. 대표적인 지역 소멸의 현장을 주민이 쉽게 찾는 시설로 바꾼 겁니다. 다음 달 문을 여는 이 공공복지시설도 이런 빈집 부지를 활용해 지었습니다. 전형적인 도시 재생입니다. 쇠락하는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사업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일본 가나자와시는 연간 200만 명이 몰리는 개방형 미술관으로 지역 이미지를 쇄신했습니다. 2004년에 개관해 올해 개관 20주년을 迎えます。또 미술관은 시민의 皆さんが 気軽に 立ち寄れるような 공연のような 미술관을 目指して 설치されました。 도시 경쟁력 회복에 매달리는 전국의 각 지자체. 대규모 개발 효과 못지않은 문화 콘텐츠의 힘을 서서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경기도 수원특례시가 대대적인 도심 재정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수원시 메탄동 일대입니다. 지은 지 3, 40년 이상 된 주택과 연립들이 몰려 있습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환경 속에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수년째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붕괴 위험이 가장 위험이 크고 여기 녹이 슬어서 이게 저 누수가 되고 5, 6년이면 충분히 입주까지 가능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 절차 간소화가 안 되는 걸로 인해서 수원 시내 노후 저층 주거지는 지난해 기준 60%를 차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2040년에는 85%를 넘게 됩니다. 수원시가 도심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에 따라 5년에서 10년이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주민 제한 방식을 도입해 후보지 공모에도 나서 현재 29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 소규모 정비 사업을 묶는 세비타운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 사업, 거기다 집수리까지 정책화를 시도하고 더 쉽게 그리고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서. 문제는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분쟁 완화, 사업성 확보 등을 담은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에 신속한 국회 통과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가시적인 기간 내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민생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거 안정과 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에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에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소중한 공간이 많은데요. 여주시가 역사와 문화,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 기자입니다. 세종대왕과 소원왕후가 잠들어 있는 영릉입니다. 조선 왕릉 최초의 합장릉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묘자리가 좋지 않다는 여론에 예종 원년인 1469년 여주로 옮겨왔습니다. 효종 부부가 묻혀 있는 또 다른 영릉과 700m 숲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명성 황후가 태어나 8살까지 어린 시절을 보낸 생가입니다. 안채만 남아 있었는데 1996년 행랑과 사랑, 별 땅을 복원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재료 형태나 끼우는 방법이 조선 중기 산림집의 특징을 잘 보여줘 1973년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여주시는 백제시조 원조왕 때부터 군사적 요충지였을 정도로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그만큼 도시 곳곳에 다양한 유적이 많습니다. 여주시는 역사와 문화, 자연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20개 부서와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추진단을 꾸려 관광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97점의 문화재를 가지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남한강 주변의 경관이 아름다워서 그곳에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관광도시로 만들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여주 관광 원년의 해로 정하고 연간 방문객 600만 명 시대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